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 또 재밌는 이야기로 우리의 피로를 싹 날려주시는 분이시죠? 예, 우리 박정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오셨었어요? 아니요, 저번 주 못 왔습니다. 아, 못 오셨죠? 그 2.5에서 좀 네. 풀려가지고요. 네. 밀어놨던 여러 행사, 조찬 행사들 있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아, 좀 불려다니셨구나.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정호 교수님이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옮겨갈 뿐이다. 뭐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신다고 네. 하는데 좀 문학적이어 보이셨나요? 이게 예전에 뭐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한 뭐 거의 그 분위기입니다. 문장 그, 같은데. 그, 그래서 지금 이 유동성 공급한다고 각 국가에서 국공채 네. 발행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빚으로 이제 경기를 부양하고 있었는데 네. 요거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 프레임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앞부분은 요즘 뭐 주가가 그 3월부터 지금까지 쭉 그 나름대로 재미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냥 뭐 그 조정 국면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메일 많이 주셔가지고 그거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어. 먼저 앞에 차트 한번 살짝 볼까요? 네. 앞에 차트는 뭘 준비해왔냐면요. 2019년도에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률하고 2020년도에 주요 국가 경제 성장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주요 국가의 주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를 좀 비교하는 표 자, 좀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1월 11일부터 8월 30일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몇 퍼센트 빠졌다 저는 투자를 그런 식으로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저는 한 6개월 단위로 어떤 트렌드였는지 보고 좀 묻어놓는 스타일이라서 6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나 봤더니 주요 국가들 중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 나라는 딱 5개밖에 없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다 역시 지금 경기 안 좋으니까 종합 주가 지수도 다 좀 떨어져 있는 거죠. 옛날에 네. 코로나 시작하기 전보다. 예. 글씨가 작으니까 잘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섯 개 주가 국가가 어디냐? 네. 코로나까지 터졌는데도 오히려 종합 주가 지수가 이전보다 더 올랐던 대표적으로 중국이 여기 해당되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미국은 뭐 유동성 이렇게 공급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 한국.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 정도가 주가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올라간 나라들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타이완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ICT 분야를 비롯한 다른 곳에 오히려 미국 등 다른 뭐 서구 국가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 속에서 분명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적도 좋았던 것도 맞아요. 네. 네, TSMC부터 해서.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왜 올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저는 늘 이렇게 보거든요. 요즘은 코로나19라는 게 우리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5할이라고 본다면 저는 나머지 5할을 미중 간의 갈등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여기 왔었을 때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더 심각해진다 말씀드렸는데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또 주가가 이렇게 크게 급반등한 곳이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쇠고기뿐만 아니라 밀, 옥수수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농산물 수출국가거든요. 네. 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농산물을 수출입하고 하는 국가들이었는데 서로 간에 통상 분쟁이 생기면서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가 큰 수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소고기 사는 것 대신 일부를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조달받는 것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아르헨티나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게 있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 다섯 개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이제 오른 쪽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조정치가 작년 2019년 대비 2020년이 제일 적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정말 어떻게든 잘 버티고 있는 국가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작년에도 사실 뭐 우리 이제 정말 경기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없었지만 아, 올해 정말 힘들긴 하네요 하는데 그 편차의 폭이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는 확신이 왕곡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저기 유럽들 국가들은 우리의 체감하는 경기의 어떤 진폭이라는 게 네. 4~5배 가까이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하여튼 요 정도 상황이 되는데 네. 그러면 요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률하고 종합 주가 지수가 그동안에 보였던 관례와 이 관례가 크게 다른지 이게 좀 저도 궁금해서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크게 다른 거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뭐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좋아야,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야 네네네. 주가도 좋은 건데 그 양의 상관관계는 국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트렌드가 확인이 됐어요. 단 그동안의 X축이 네. 저 그래프 왼쪽 그래프 X축이 그동안에는 다 0보다 큰 양수였는데 네. 이제는 음수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음수에서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더 안 좋은 곳은 주가가 그만큼 더 안 좋고 경제 성장률이 0보다 또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 4%인 곳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마이너스 7, 8 이런 데보다는 또 좋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식시장도 뭔가 이전에는 전혀 뭐 목격되지 않은 희한한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네. 통상적인 수준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괜찮으면 주가 괜찮고 네. 안 좋으면 안 좋고 예.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경제 성장률과 주가의 괴리감이 엄청나졌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고 그런데 네.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지금 마이너스 상황에서 또 주가들도 국가들마다 거기에 맞춰서 상대평가니까 그런 평가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 정말 무슨 엄청난 괴리감이 생기고 그런 거는 일단 아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올라간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했었을 때 그 더 네. 올라간 거 자체 부분에서는 분명 우리 뭐 개개인의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관심도가 높아져서 신규 자금이 올라온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펀더멘탈적으로도 우리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 고비를 좀 잘 넘길 대표적인 주자로 꼽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방금 보여드렸던 차트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네. 오른쪽을 보시면 방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요. 자 이번에 경제 성장률 변화하고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숫자를 보시면 역시 그 쉽게 말씀드리면 네. 확진자가 없었을 때 경제가 잘 버틴다라는 게 이것도 확인이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OECD 국가들 중에서 확진자 숫자가 제일 적은 나라 세 개만 꼽아라. 네. 한국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코로나19를 잘 컨트롤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이 고비를 잘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종합주가지수도 갑자기 무슨 3월달 이전처럼 뭐 폭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에이, 그렇게까지는 과한 해석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요즘 그 원화가 그 달러 대비 강세잖아요. 약달러라고 하는데 그것도 외국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외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오늘 왔거든요. 분위기 그래요. 지금 자기네들이 딱 보기에는 한국하고 중국이 경기가 괜찮은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죠. 네. 중국에 그러면 위안화를 좀 사놓으면 좋은데 중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율 시장이 완벽하게 개방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이건 프록시 통화라고 해서 네. 중국의 경기와 굉장히 동조화가 높은 한국 시장의 통화를 대신 사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중국 경기 좋아서 위안화 가치 높아지면 그러면 한국도 중국과 밸류체인 안에 있기 때문에 한국도 괜찮아진다. 상대적으로. 네. 그렇다면 아유 중국의 위안화는 외환시장이 그 개방이 안 돼서 컨트롤하기 쉽지 않으니 네. 대신 원화에 조금 쟁여놓자라는 움직임도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우리가 큰 엄청난 뭐 또 다른 파도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다. 조정을 할 시기는 왔지만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 근거 없는 그 주가 상승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도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이 정도로 그래도 단단한 그 나라였구나 해서 놀라는 부분도 꽤 있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섹터별로도 궁금하실 것 같았어요. 제가 웬만하면 우리 송경재 송경재네 저 신과 함께해서 네. 섹터별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섹터별 한번 보시죠. 네. 어떤 자 보겠습니다. 네. 아까 주요 국가들 중에서 종합 주가 지수가 오히려 더 올라갔던 나라들 다섯 개 옆에 보여드렸고요. 같이 우리는 코스피, 코스닥 두 개로 나눠서도 따로 표시를 해봐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맨 왼쪽 끝은 주가가 국가들마다 다 빠졌을 때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었을 때가 맨 왼쪽이에요.
예. 그러면 오스트리아는 마이너스 40%를 넘어버린 거죠. 네. 뭐 지수가 예, 지수가 반토막 난 거예요. 네. 뭐 이런 적이 있다가 그러다가 각 국가들이 그 결국 그 재정 지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경기 부양한다고 여러 가지 수단 동원해서 올려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올려놓은 수치가 옅은 색 파란색 부분이 시작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되냐면 그 아 그럼 0은 뭡니까 교수님 이렇게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0이 1월 11일 기준점입니다. 1월 11일 기준점에서 수익률이 얼마나 빠졌다가 네. 지금 다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느냐 8월 30일까지 네. 그 도표인 거죠.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상승 국면이 있었는 건데 그러니까 더 좋아진 건데 그럼 도대체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저렇게 더 올라갈 수 있는 걸 견인했던 부분은 어디 어디냐 봤더니 보시면 의료하고요 소재 그다음에 IT 이 세 개가 굉장히 섹터 지수 수익률이 제일 높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우리도 전방위적으로 주식이 다 뭐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지금 뭐 금융 쪽도 사실 뭐 그렇게 회복이 됐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네. 경기 소비재가 뭔 뜻인지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면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비해야 되는 의식주 말고 그냥 뭐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여가를 위해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재인데 그런 것들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 소재하고 IT 의료 부분이 우리 주식을 견인해왔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의료와 IT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언택트라든가 방역 때문에 이건 호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견인해왔던 거지 원래 주가가 오르다 보면 갑자기 옆에 있는 주식들도 들썩들썩하기가 아주 십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비중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전체 통계에서는 그렇게 아직은 많진 않았다.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래도 주가가 올려온 게 무슨 완전한 뭐 정말 거품이고 뭐 이거 버블이고 이렇게까지만 해석하는 건 이거는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분명 조정 국면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글로벌 섹터 지수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이것도 역시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형태예요. 마침 우리가 코로나19로 뭐랄까요. 지금 상황에 부합하는 인더스트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었죠. 네. IT라든가 바이오, 의료 이런 부분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고 또 집에서 혼자 재택근무하거나 하면서 컨텐츠 사업들 많이 즐기게 되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한류 컨텐츠 콘텐츠와 관련된 것도 당연히 호재를 입게 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반영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저는 계속 여기 와서 줄기차게 말씀드리지만 이 몇 개월의 고비는 그래도 우린 숨고르기하고 잘 넘어갈 것 같다. 네. 오히려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전 세계적인 중기적인 펀더멘탈을 걱정하는 거예요. 네. 그 바로 빚의 문제입니다. 부채. 그 다음 장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인데요. 네. 제가 머리털이 나고 나서 제가 그리고 경제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사회생활을 이걸로 하기 시작하면서 그 뒤부터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어떤 위기가 생길 때마다 어떤 국가에서든 어떤 산업 섹터에서든 아니면 어떤 경제 블록에서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정부가 출혈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기들을 극복해왔는데 네. 그럼 그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출을 했던 그 부채 결국 어떻게 됐느냐 단 한 번도 부채가 준 적이 없어요. 부채가 준 적이 없고 부채가 옮겨만 다녔습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장표 보이시죠? 네. 보이시면 GDP 대비 재정 수지라고 해서 지금 정부들이 각국 정부들이 얼마나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 출혈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장표가 저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도 순 부채가 얼마나 그 지금 작년 대비 또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장표가 저건데요. 저렇게 지금 각 국가가 부채를 동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 다음 장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글로벌 금융위기 한번 살짝 또 얘기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네. 자, 일본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잃어버린 20년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기업들의 부채는 GDP 대비 139%에서 103%로 낮아졌어요. 네. 네. 그러면 기업들의 부채가 낮아졌다는 건 뭔 얘기냐면 기업들이 돈을 갚을 수 있게끔 좋은 환경을 구축해줬는데
있는데 그 구축해준, 그래서 기업들에게 대신 소비를 해줄 수 있는 뭔가 발주를 해줬다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부채를 내가 좀 떠안고 원래 받아야 될 이자를 덜 받았다든가 한 게 누구냐면 국가라는 거죠. 바로 장표 보시면 밑에 그 기간 동안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67%에서 215%로 급격히 늘었어요. 그러니 이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일본의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네 부채를 내가 떠안을게 하면서 국가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부채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미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죠. 이때 또 여러 가지 민간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민간 가게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네. 이 기간 동안 민간 기업과 가게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어떻게든 탕감해주면서 고비를 넘기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기간 동안 GDP 대비 민간 부채는 12%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가 192%였는데 네. 2013년도가 180%로 한 12% 가까이 줄여줬죠. 그럼 줄이고 나서 누가 이 부채를 떠안은 거냐. 공공부채가 같은 기간 동안 72%에서 103%로 크게 증가했죠. 자, 그럼 유럽도 대표적으로 남유럽발 재정위기까지 포함된 스페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스페인도 GDP 대비 민간부채가 그 남유럽발 재정위기 때까지 그 있었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215%에서 187%로 줄여주는 대신 네. 정부가 그 부채를 떠안아서 정부 부채가 39%에서 92%도 늘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도 어떤 상황이냐 하면 코로나19로 급격히 경기가 위축돼서 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났겠죠. 네. 아니면 개인들의 개인 부채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그 많은 부채들을 지금 국가들이 자기가 떠안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에서도 한 국가 안에 개인이나 기업의 부채를 국가가 떠안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부채가 옮겨다니지 부채가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전 세계 경제가 달려왔었거든요. 네. 전 세계 경제가 달려왔을 때 그 가장 큰 소비가 돼줬던 아니면 투자를 해줬던 국가들이 누구냐면 유럽 국가들과 미국 국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럽 국가들과 미국 국가들의 개인과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때 그게 자기 소득으로만 했겠습니까? 예. 대출도 쓰고 뭐 은행에서 빚도 얻어서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 확장하고 뭐 누군가 물건 사는 사람도 나도 할부로도 좀 사봐야지 마통도 만들어봐야지 이렇게 됐던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다가 갑자기 그 부채로 중국 경기는 굉장히 그 기간 동안 좋았는데 갑자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갑자기 유럽과 미국의 시장이 크게 위축되니까 중국이 어떻게 됐느냐. 시장이 좋을 걸 대비해서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 설비 투자해놨던 것이 네. 갑자기 가동이 안 되니까 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채가 늘어나는 걸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 그동안 그 유럽과 미국의 부채로 달려왔던 중국 경제가 유럽과 미국의 부채가 줄어드니까 그 줄어드는 부채만큼 중국이 공적 자금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부채를 발행해서 네? 중국 기업들을 견인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의 부채가 중국 국가의 부채가 늘고 유럽과 미국의 부채가 줄어든 거죠. 국가 간 그러니까, 이동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비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먼저 부채까지 발행하면서 적극적인 경기를 부양해줬던 유럽과 미국이 안 해버리니 네. 그런 캐파를 대비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 잔뜩 해놨던 중국 기업들이 갑자기 소득이 안 생기니까 빚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빚을 기업들에게 떠넘기기 싫었던 중국 정부가 공공채 같은 걸로 적극적으로 부양해서 중국 정부의 네. 부채가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부채의 국가 간의 이동도 이렇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간 부분의 부채를 지금 전부 네. 다 국가가 떠안고 있어요. 네. 네. 그럼 국가가 떠안으면서 이제 이 다음에 이번 몇 개월은 우리나라는 정말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잘 견딜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장표 보여주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국가들의 국가 신인도들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라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디 분산 투자해놓지? 안전자산은 한 몇 퍼센트 넣어놓고 굉장히 유동성이 크지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몇 퍼센트 넣어놓고 이렇게 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계 투자 은행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도 똑같이 분산 투자를 하는데 그 분산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도 저기 신흥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표 보시면 네. 어떻게 되냐 하면 남아프리카 지금 신용등급 무디스에서 강등된 거 보이시고요. 멕시코 강등됐고 그다음에 브라질,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뭐 터키 이런 데들의 현황들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국가들이 가장 선도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들이 어떤 대표적인 업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 해당되냐면 GDP 대비 관광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네.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들 국가들은 이들 국가들의 특정 지역은 네. 6, 7, 8, 이 3개월 수입으로 1년 먹고 사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예, 관광도시들. 그런데 이 3개월 벌어가지고 1년 먹고 살던 이런 지자체들이 지금 3개월 공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네. 저는 국가가 금융위기나 신용위기에 도래하기 바로 직전에 지자체 부도, 지자체 신용위기, 금융위기 이게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네. 네. 왜냐하면 지자체가 더 취약해지는 경우들이 바로 생기는데 이들 국가들이 지금 그렇고 이들 국가는 지금 지자체부터 벌써 지방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국가 전체의 그 신용등급도 떨어졌는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의 신용등급은요. 선행지수가 사실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 국가의 신용등급을 낮췄다고? 아 그럼 정말 벌써 그렇게 안 좋아진 거야? 약간 후행성이 더 커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98년도 IMF 외환위기 바로 직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디스나 이런 세계적인 3대 신용평가 회사가 우리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렸어요. IMF 외환위기 터지기 바로 직전에. 네. 아니 어떻게 신용등급을 올린 나라에서 외환위기가 터지냐? 약간 국가 신용등급은 굉장히 좀 후행성이 좀 있어요. 다 그 반영이 된 걸 보고 진짜 이제 이렇게 된 게 확실합니다. 이런 지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국가가 벌써 신용등급을 이렇게 크게 조정했다라는 것은 아 정말 해외는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진 상황이구나. 그렇다면 이들 국가에서 다시 전개될 모습들이 어떻게 되냐? 자 처음에 상반기에는 잠깐 그 다음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 2020년 상반기에 저기 왼쪽 그래프 맨 오른쪽 왼쪽 그래프의 맨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2020년 기대치 보시면 네. 저 그래프는 한번 제가 살짝 보여준 드린 적 있어요 옛날에 IMF에서 집계한 전 세계 정부 부채의 총량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나름대로 저 은회색 막대 그래프 보시면 어떻습니까 높이가 균질하죠 네. 전 나름대로 컨트롤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얼마로 급증했냐면 13.1% 포인트 가까이 급증했는데 저때 정부 부채가 저렇게 늘어난 건 철저히 지금 어려워진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국가가 떠안아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 어떤 일들이 전개될 시기가 쉬우냐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를 떠안아 주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나 특별한 국가들, 관광 수지가 네. 높았던 국가들의 관광을 중심으로 먹고 살았던 지방 도시들이 지방채를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중앙정부가 다시 이 지방채를 떠안아주는 일들이 생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또 국가 국가가 이 부채들을 다 가져앉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그 다음 내용,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이렇게 부채가 많아지면서 그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대안들은 없습니까? 라고 네. 했었을 때, 사실 지금까지 뾰족한 수는 사실 없었는데 그나마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를 좀 부양해보고자 했던 게 그동안의 방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금리를 0%까지 낮췄으면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금리가 낮아지니까 또 부채를 더 발행 그러니까 뭐 땡겨가지고 뭐 하겠다는 사람이 더 늘어나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의 총량은 금리를 낮추는 형태로 부채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식을 취하면 네. 부채는 또 늘어나는 일들이 생기더라. 이런 이제 악순환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지역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그쪽 지역에 뭔가 물건 납품하고 건설 인프라 조성하면서 누가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고 그리고 좀 건지고 이렇게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그럴 수 있는 뾰족한 그 어떤 경제 블락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인더스트리의 판이 열린 데든가 옛날 ITH처럼 그게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3, 4개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위너 테이크스 올의 시장이 선거잖아요. 이 선거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분 같은 경우 또 캐릭터가 법을 넘나드는 일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주가를 견인하고 어떻게든 그래도 이게 나쁘지 않다는 시그널 주기 위해서 이제 별의별 일들을 다 하실 공산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든 견디게 만들 건데 저는 그 다음에 그 급한 불을 끄고 나서는 이 사람도 한숨 돌리니까 적극적으로 뭘 할 생각이 없을 거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천천히 어디서 도대체 예, 뭔가 대답을 찾아줄지 걱정이다. 저는 그래서 빚은 줄어든 적이 없다. 다만 옮겨 다녔을 뿐이었다. 네. 요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선 후가 더 걱정이다. 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거죠, 이 빚이.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저는 내년 상반기에도 그렇게 크게 뭐 개선될 거라 생각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다면 견디기 위해서 더욱더 정부는 계속해서 부채를 늘려야 되는데 그 이 많은 정부 부채는 어떻게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빚에 대한 또 우리의 생각을 많이 일깨워주신 우리 박정호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시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